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숙제 드린 거 받았죠? 네. 네, 거기에 어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니까 알겠던가요? 네. 자, 그래서 그걸 드린 이유는 세 가지 방법 써놨습니다. 각 문장에 해석을 쓰라고 했어요. 각 문장에 해석을 쓰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거기에 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설명해 준 것들이 있었어요. 설명해 준것 중에 중요한 것도 아이 문장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설명했다라는 것들 해석 밑에다가 간단하게 그걸 뭐다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한 것을 보고 확인하시고요. 간단하게 아 여기에 간단하게 내가 그 어떤 뭐 힌트가 될수 있는 거 여러분들 필기한 게 무엇이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도록 힌트가 될수 있는 내용들을 거기다가 써두시고요. 그걸 떠올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단어 뭐가 있다라는 거. 여기다가 밑에다가 영어로 써놓으면 안 돼요. 영어로 말고 우리말 뜻으로 써놓으세요. 우리말 뜻으로 아, 이 단어가 어려웠어 라는 것들을 쭉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 영어 문장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쓴 해석과 주의사항만 보고 영어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익힘학습을 하는데요. 뭐 해석을 쓸때뭐 우리말스럽게 쭉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긴장하고 걱정했다 쓰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뭐 뛰어들 참이었기 때문에 쓰고 그다음에 완전히 다른 세상 속으로 이런 식으로 영어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안녕히 가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뭐 수민이는 많이 봤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내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문장의 내용이 뭐였냐? 방금 봤었죠. 그래서 I felt nervous and worried 였습니다. 내가 긴장하고 걱정했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여기까지 내가 뛰어들 참이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었죠. 내가 뛰어들 참이었기 때문에 긴장하고 걱정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because 본문에 because I was about to jump into a completely new world 였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지금 여러분도 필기해 두세요. 나중에 이거 시험 칠 거니까. 자, 여기서 이런 빈칸들을 한 이유가 있죠. 여기에 제일 먼저 이중에 고르라고 한 것은 여기에 뒤에 절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because 말고 as라든지 이외에도 since도 가능하다 했었습니다. as, since 이런 게올수 있고 그다음에 because of 뒤에는 명사만 와야 되기 때문에 못 오고 due to 여기 있네. due to는 because of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be about to do를 외워놓으란 말이에요. be about to do는 뭐뭐 할 참이었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형용사냐 부사냐죠. 이건 올 수가 없죠. 어찌 어떤 만들어야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 요렇게 구성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친한 친구들과 내가 전부 다 같은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근데 나만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은 시제 같은 게 있어서 시제 같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계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석이 내 친구와 내가 모두 다 희망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제가 여기에 대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었죠. 대과거. 그렇기 때문에 All my best friends and I had hoped죠. had plus pp 써서 바랬었다고요. 그 다음 부분은 여기까지의 뜻이 같은 학교에 가는 것이었죠. 같은 학교에 가는 것을 이란 표현이고, 그는 to go to the same high school 이렇게 되죠. 여기서 going이냐 to고냐 물어본 것은 hope라는 동사가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지 동명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용 파악이죠. 같은 학교에 가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답이 될수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부분 여기에 요렇게 구성되죠. 요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러나 나만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었다라는 얘기 하는 부분이죠. 나만 뭐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유일한 뭐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어떤
다른 학교에 가게 된, 다른 학교에 출석하게 된 이런 표현들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내용이 앞에는 같은 학교 가고 싶었는데 뒤에는 다른 학교 간다고 했으니까 접속사는 but이 어울리겠고요. I was the only one이죠. 내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 출석하게 될 본문에는 who would attend a different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기에 뭐 여기에 이건 내용 때문에 only 한 거고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니까 여기 only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이게 주격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이 녀석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되는 게 고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기 만약에 뭐가 있었다면 that이 있었다면 that도 선택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that은 안 써놨네요. 자 관계대명사 what all 자리 아니고요.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격이기 때문에 생략도 할 수 없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동사가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뭘 물어본 거냐. 자 attend가 타동사라고 선생님이 수업했었습니다. 타동사는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전치사는 필요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attend at a different one이 아니고 attend a different one이기 때문에 요 뒤에 전치사 쓰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필기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에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께서 attend 대신 쓸 수 있는 게 be present at이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Who would be present at a different one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단어랑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attend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뭐 hope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뭐 same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못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뭔가를 뭐 그런 거 갑자기 뭐 평소 다른 거는 아닌데 이거 얘기하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필기해 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내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말씀하셨다면 필기해 놓고요. 뭐 주의사항 여러분들 아까 받았던 거에다가 필기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학교니까 different고 같은 학교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원이 뭐 대신 왔냐 이겁니다. 본문의 원인데요. 다른 곳에 근데 다른 고등학교니까 이 녀석을 선택해도 different high school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걸 보고 지칭 찾기라고 해요. 지칭 찾기. 이 원이 가리키는 게 고등학교를 가리키니까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의 해석은 뭐였냐면은,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해석이 기억,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요런 부분,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려지지 않은 부분들의 힌트를 통해서, 아, 이 문장이 이런 뜻이었어. 라는 걸 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였냐면 뭐 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있었죠? 인지 아닌지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적응하다라는 다 어휘가 있죠. 적응하다라는 어휘가 있는데 얘가 생긴 게 비슷한 단어가 있어서 헷갈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었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의 해석이 뭐냐면 새로운 환경인데요. 이 새로운 환경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환경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풀어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the new environment를 서술하시오 이러면 그걸 가지고 답에다가 새로운 환경 이렇게 쓰면 절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환경 얘기하는 거는 친한 친구들과 다른 학교에 나만 다 친한 친구들과 헤어져서 나 혼자만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영어로도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 또 영어로 또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The new environment가 뭐를 가리키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보신다, 알려주신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필기해뒀다가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눈치가 있어야 돼요. 고등학생이 되면.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중간중간 한 번씩 수업 시간에 힌트를 떡밥이라 하죠. 떡밥을 던져줍니다. 그럼 낼름낼름 받아먹을 줄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있게 하면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지 못했었다 라는 얘기 I was not sure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뭐 이거 대신에 뭐 certain을 쓸 수 있는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 아닐지니까 여기는 if를 쓰든 아니면 whether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I could 뭡니까? adapt죠. adapt는 적응하다였고요. ado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골라서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adapt 같은 경우에는 adapt 다음에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할때 얘는 아까 나왔던 attend와는 반대입니다. attend는 전치사에 필요가 없지만 그냥 adapt는 적응하다라는 뜻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가 필요하고 그 전치사는 to라는 사실 알아두세요.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제 여기에 고민 막 걱정되고 긴장되니까 얘가 여기 이 문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친구랑 밤새 막 고민 친구 여러분도 잘 그러죠. 뭐 고민 있으면 친구랑 전화해서 오랫동안 통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어읽기 표시해보면 내가 통화했었다. 누구랑? 내 친구와. 그 다음에 늦게까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화했었다라는 표현은 I was on the phone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는 누구누구 하니까 with my friends일 거고요. 그 다음에 until 여기에 뭐 until을 써도 되고요. 본문에는 till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Until late. 자, 요거 이제 어느 게 맞냐? 요런 것도 그러니까 요런 유형이나 같은 유형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단어, 뭐 비슷하게 생기거나 뭐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어느 게 옳냐라는 거 물어보는 건데요. 이 부분의 뜻이 늦게까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until late를 해야지 until lately 하면 안 되고요. late이 선생님이 수업할 때 형용사로서 늦은 이란 뜻도 있고 늦게 부사로서 늦게란 뜻도 있고 lately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최근에 란 뜻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겠죠. 요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설명하면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해석을 끊어읽게 하면서 하면 우리가 대화를 나눴었다죠? 우리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냐면은 고등학교에서 삶이 무엇 같을지 어떨지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가 대화를 나눴다. 고등학교에서의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이제 하들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거의 잘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이 부분이 통째로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 부분 통째로 다 조심해야 될 거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기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은 뭐다? 간접의문문이라 했었죠. 그럼 간접의문이라는 걸좀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 what을 쓰고요. 원래 있는 대로. 간접의문이라는 걸 쉽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이기 때문에 이게 what it would be like라 했어. what it would be like. 그러면 그것이 무엇 같을지란 뜻이죠. 근데 직접 물으면 직접 얘들 친구들끼리 대화를 직접 했는 대화를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what 하고 나서 얘가 앞으로 와야지 직접 의문문이 되겠죠. it 앞으로. 그래서 what would it be like였어. it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life in high school이죠. life in high school. 그래서 what would life in high school be like 했듯이 고등학교의 삶이 어떨까라고 직접 묻는 거야. 그 would it be가 지금 간접의문 되기 위해서 it would be의 어순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알아둬야 되냐? 이 녀석의 이 부분에 어순을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이 부분 어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긴 거는 좀 문제 내기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의미로써 lik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같을지니까 여기에는 like하고 오면 되겠죠. 이 부분에 어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하죠. 이거는 뭐 하둘리하고 바꿔 쓸수 있는 거를 하겠습니다. 레얼리라든지 그다음에 자 지금 쓴세 단어 있죠. 이 레얼리, 하둘리, 셀덤 전부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셋다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게
애돌이죠, 애돌. 우리가 뭐할때 배웠냐? 부정어. 얘들 전부 다 부정어입니다. 나, 내 안에 not 있다고 얘기했죠. 거의 잘수 없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거의 전혀 잘수 없었다. 이거 부정어에 강조할 때, not, 애돌 하면서 했었죠. 그것 때문에, 요런 식으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순주의. 간접 의문문의 어순. 이 부분의 어순. 맞습니까? 여기서 붙었지. What it would be like 이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해석은 그 다음날 아침에죠. 뭐 끊을기까지 표시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늦게 일어났고 그리고 지각했다. 학교에 지각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요 부분 중요하죠.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레이트가 맞느냐, 레이틀리가 맞느냐 이런 것도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자, 이 자리에 레이틀리는 쓸 수가 없다 했습니다. 늦게가 와야지. 이 레이틀리의 뜻은 최근에니까 최근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I got up late. And 여기에 생략이죠. I가 생략됐습니다. I was late for school. 학교에 지각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뭐 고민이 돼. 고민이 돼가지고 친구랑 늦게까지, 와, 씨, 고등학교의 삶이 어떨까 막좀 늦게까지 대화 나눴어.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피곤, 늦게, 늦잠 잤죠. 늦잠 자서 막 계속 안 좋은 일의 연속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뭐 피곤해서 집중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그 전에 이거부터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어때 보였다? 매우 스트릭트 알아두셔야죠. 엄해 보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앤드냐 벗이냐고 물었을 때 앤드가 어울리겠니? 벗이 어울리겠니? 라고 물었을 때 앤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거 담임 선생님이 엄해 보이는 거 좋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친구들이 모두 불친절해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but이 아니고 and가 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looked very strict냐 아니면 strictly냐 이거 묻겠죠. 그 다음에 all my new classmates looked 여기도 마찬가지 unfriendly냐 unfriendly냐 이거 묻겠죠. 자, 지금 이거, 지금 만든 거 있죠? 이거 둘다 똑같은 문법입니다. look이라는, 저 look의 이형식 문장이라고 우리가 수업하고 있었었죠. 이형식 문장에서 얘가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니까 보호를 가져야 되는데, 보호가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strict가 형용사죠. 엄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strictly는 그러면 형용사에다 ly를 붙였기 때문에 얘는 부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답인 거고요. 근데, 얘는 이번에는 unfriendly 똑같이 여기는 ly 붙지 않은 게 답이 돼야 되는 아 붙지 않은 게 답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얘는 ly가 붙어 있는 게 답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번에는 명사에다 ly 붙여야지 붙여서 얘가 형용사 된 거죠. 그러니까 unfriendly ly 붙였지만 형용사고 strictly는 ly가 붙었지만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이 못 되고 이 녀석이 안 되고 looked unfriendly고요. looked very strict가 돼야 된다는 거. 여기 strictly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AUL이는 지금 뭐 com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자, 그 다음에 해석은 더 심하게도 이 말이죠. 심지어 더 심하게도란 뜻입니다. 심지어 이거 무슨 뜻이라고 설명했었냐면 이거를 설상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했어요. 이거의 해석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할 때뭘 얘기했냐면 이 문장 전체가 어디에 들어가겠니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는 even worse를 빼놓고 even worse가 여기 들어가겠니 여기 들어가겠니 뭐이 다음 문장에 들어가겠니 아니면 여기 들어가겠니 물어볼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even worse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이제 조금 안 좋은 건데 뒤에 요 부분의 내용이 교과서 안 챙겨왔고 그 다음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는 거지. 아이고 이거 아니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안 좋은 일을 당한 거니까 그래서 even worse가 여기 들어간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부분에 대한 얘기 하겠죠? 이게 맞겠냐, 이거.
이런 거 하겠고 long text books. 일단 내용 파악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요거 내용 파악을 위해서 빈칸 하겠습니다. 교과서 잘못 가져왔죠. 그 다음에 could not concentrate는 비워놓을까? 아니면 같은 말 할까? 이것도 내용 파악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거 기억나는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빈칸 해야 되겠어요. 빈칸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건 시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worse가 bad의 비교급이죠. 그쵸? 그럼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얘는 쓸 수 없고 훨씬이라는 어휘를 써야 된다라고 수업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훨씬이라는 뜻으로 even worse, much worse, 이외에도 뭐 still worse, far worse, a lot worse 등이 있었습니다. 예, very는 못 옵니다. very는 very bad, 원급을 꾸며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자체의 위치라든지 문장의 위치 말씀드렸고요. 잘못 가져왔죠. I brought the wrong textbooks and I could not. 내가 뭐 할 수 없었습니까? 집중할 수 없었죠. concentrate 쓰든지 아니면 focus 해도 되겠죠. focus라든지 pay attention 이런 것들. 이건 다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class는 수업 시간이죠.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 해놨는데요. 왜 빈칸을 해놨냐면요, 여기에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이 뒷부분이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업 시간에 could not concentrate in class 했던 원인이 오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의 해석은 자연스럽게 때문에 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 당연히 because 라든지 since 라든지 as 같은 게 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여기에 이제 집중할 수 없었던 게 과거 시제로 돼 있고 뒷부분에 내가 못 잤기, 충분히 못 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집중할 수 없었던 게 과거면 충분히 못 잤던 건 어떤 시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과거는 had 플러스 pp죠. hadn't slept죠. hadn't slept enoug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것도 하나 하겠습니다. enough리도 고르라고 할 건데 enough리 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라는 뜻으로 enough가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충분히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충분히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납득이 됩니까? 선생님이 뭐 고르라는 거, 그 다음에 빈칸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내용과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어있게 해보면 이런 뜻이네요. 언제라는 뜻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옵니다. 언제? 그날 학교 끝날 때쯤이라는 거 해석하면 되겠죠. At the end of the day.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문장의 구조가 뭐다라고 했어요. 문장의 구조가 assign A, B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학교 수학 끝날 때쯤 담임선생님께서 배정했다라고 했죠. 배정했다. 배정하다. 그 다음에 구조가 assign A, B가 뭡니까? 구조가 A에게 B를 배정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사형식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형식. 됐습니까? 하루가 끝날 때쯤 뭐? 사물함을 우리들 각자에게 배정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내용 파악을 위해서 요거 무엇을 배정했는지 내용 파악 당연히 돼야 되겠죠. 요거 빈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배정하다 라는 어휘를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요것도 빈칸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at the end of the day 홈룸 티처가 뭐 하셨다? assigned 하셨다. 동사라는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과거시제 동사라는 거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무엇을 a locker를 사물함을
이 정도 난이도로 만들면 되겠죠, 이 문장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20번이었네. 계속해서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을 끊어읽기 하면 아이가 갓 했는데 이 말이죠. 아이가 갓 했는데 무엇을? A lucky number 13. 간단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I have always hated this number고요. 받았다란 뜻으로 쓰였죠. get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지만 get 뒤에 무엇이 왔으니까 이건 받다란 뜻이겠죠. 나는 또 사물함 13번 사물함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하나 봐둬야 될 게 요 부분이 있네요. 요 부분. 그래서 I have always hated 하면 내가 이게 현재 완료 시제라 했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으로 싫어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I have always hated this number고요. this number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13이라는 내용 파악 정도는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요거랑 요거 중에 뭐가 맞겠니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얘는 이렇게 뭐 싫어했었다니까 이렇게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이유를 보면 여기에 이제 답은 I had, 앞에는 had 플러스 pp 여기 나왔었어요. 여기 had 플러스 pp 이거 같은데 여기는 have 플러스 pp를 써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여기에 과거보다 더 과거라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had 플러스 pp를 썼는데 이 문장의 표현은 내가 13이라는 숫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늘 싫어했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싫어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과거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 싫어했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과거 완료가 아니고 뭘 써야 되고 현재 완료를 써야 되니까 이번에 had 플러스 pp가 아니고 have 플러스 pp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정도로 구성하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끊어읽기 해석.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데 my high school life would not be easy 그래 있네요. 여기는 뭐 간단하게 겉 만드는 대시 생략됐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통해서 이제 뭐 이게 안 좋은 일이 여기까지 이제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를 쭉 시간 순서별로 뭐 몇 시에가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뭐 제일 먼저 안 좋은 일 첫 번째 일어난 거는 뭐 또 친한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나만 혼자 다른 학교 가게 됐죠. 뭐 그런 거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돼갖고 친구랑 밤늦게까지 전화하다 보니까 거의 못 잤고 hardly slept at all 기억나십니까? 또 hardly slept at all 하게 됐고 거의 못 자게 됐고 거의 못 자니까 다음날 got up late 했게 됐고 late for school 하게 됐고 학교 지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 봤더니 학교 선생님이 엄근진이죠. looked very strict and all my classmates looked unfriendly. 거기에 strictly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even worse 문장 나왔어. 설상가상으로 저 wrong textbook 나오죠. I brought wrong textbooks and I couldn't concentrate. 집중 못하죠. 그 집중 못한 이유가 because 붙여서 나왔습니다. because I hadn't slept enough 나왔죠. 내가 거의 못 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제 학교 가기 직전에 학교 마칠 때쯤 at the end of the day에 assigned 했어요. 홈런 티처가 assigned each of us에게 a locker를 담으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13 받았고 13을 늘 싫어했고 이런 일들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는 생각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 뭐 여기다 대고 why did the writer think that his school life, high school life would not be easy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까 전에서 그 쭉 얘기했던 그거였습니다. 왜 그런 생각 들었니? 안 좋은 일이어서 일어나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뭐 그냥 가긴 그러니까 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거 조금 장난쳐 볼까요? 여기에다가 not을 뺐어. 그쵸?
그러면 지금 있는 건 not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가 됐죠.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쉽지 않을 거다인데 여기다 만약에 not을 빼게 된다면 그러면 어려울 거다라고 돼야 되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겠다? difficult가 와야 difficult나 또는 뭐 아니면 뭐 hard 같은 거 읽어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would be difficult.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다. 오케이, 나 뗐습니다. 저는 일부러 내용 파악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끝내기 해석하면 내가 사물함을 열었을 때 내가 작은 뭐가 있는 오케이, 뭐 퐁당퐁당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내가 발견했는데 뭐를 작은 공책이죠. 뭐가 있는 몇 가지 글이 적혀 있는 글은 글인데 뭐 되어 있는 표지에 적혀 표지에 적혀 표지 위에 몇 가지 글자들이 적혀 있는 작은 공책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to an unknown freshman, 알수 없는 이름 모를 1학년에게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some words가 가리키는 건 뭐냐 하면 요겁니다. 표지에 몇 가지 글, 뭐 어떤 글씨가 적혀 있는 작은 공책인데 그 적혀 있는 게 some words는 요런 글이 써 있단 말이죠. 1학년에게. 됐습니까? 여기서는 끝내기는 이렇게 되고 중요한 내용들로 살펴봤던 게뭐 요거 뭐 요거는 이제 잘알 건데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라는 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전치사 같은 것들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동사의 형태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생략된 말까지 알아두면 좋겠고요.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면 내가 열었을 때라는 표현이죠. 이 부분이 When I opened the locker가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의 접속사 when 말고 뭐도 가능하다 as도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뭐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둘다 답이 되는 겁니다. as I opened도 되고 as가 뭐뭐 할 때란 뜻도 되고 뭐뭐 하기 때문에도 되니까 열었을 때 내용 파악을 위해서 무엇을 열었을 때인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 작은 공책 그다음 전치사 이거 뭐가 적혀있는 이라 할때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글자가 적혀있는 뜻으로 여기에 wish이 온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동사의 형태 가지고 어떤 형태냐 적혀있는 이니까 지금 정답 written이 맞고요. write가 맞겠냐 아니면 뭐 writing이 맞겠냐 to write가 맞겠냐 아니면 뭐 과거형인 wrote가 맞겠냐 이 중에 뭐가 맞겠냐 이런 것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 어휘 때문에 뭐 1학년이라는 어휘 freshman 이런 것들 알수 없는 1학년에게 그래서 얘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이게 이제 뒤에서 표지에 적혀 있는 몇 가지 글자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하면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니까 요런 것들 그다음에 요런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 올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적힌 이란 뜻의 요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였냐면 위치 그다음에 얘가 데이 선행사가 복수고 시제가 과거죠. which were 또는 that were가 생략됐다는 것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신다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설명해 주지 않다고 우리가 분사에 명사 수식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됐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첫 문장하고 되게 비슷한데 감정의 변화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나 했죠. 첫 문장은 I felt nervous and worried고요. 여기에서 이제 감정이 바뀌죠. 이런 사물함 속에 뭔가를 발견하고 이번에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 요 어휘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이 혹시 학교 선생님이 curious 대신에 쓸수 있는 어휘가 뭔지 알려주신다면 curious 이외에도 호기심이 생긴 이란 뜻으로 뭐 interested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다면 알아주시고요. 우리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아까는 nervous하고 worried 했는데 이번엔 curious 해졌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뭐 끊어읽기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그 공책 속에 쓰여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 너는
뭐 긴장되고 걱정될 게 틀림없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무엇을 너의 고등학교에서의 첫 번째 1년이죠. 프레시맨으로서의, 그 다음에 맞지?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머스트의 의미가 여러분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요거 머스트를 쓸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쪽집게처럼 아까 첫 문장에 나왔던 감정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남을지란 뜻이죠.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스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긴장되고 걱정할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서바이브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서바이브가 앞에 나왔던 어텐드 같냐 아니면 어댑트 같냐 요거 할수 있는데요. 어텐드는 전치사 필요 없었고 어댑트는 어댑트 투 해야 되고 이게 타동사고 이게 자동사였죠. 그러니까 서바이브도 누구처럼 어텐드처럼 여기에다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얘 타동사라는 점, 전치사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거 명사가 그냥 왔잖아요. 암만 길어봤자 it 할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 가지 내용 파악과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걸 섞어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보면 일단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으로 must를 쓸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must하고 have to하고 같은 뜻이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이렇게 you have to be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해야만 한다는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빈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뭘 얘기할 거냐면요 이 서바이브 때문에 안 되겠네. 그러면 내용 파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해서니까 요거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서바이브가 맞냐 서바이브 인이 맞냐라는 거. 그러니까 서바이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동사기 때문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right 같은 경우에 이게 부가의문문이라는 문법인데요. 그러니까 맞지? 이런 뜻이에요. 맞지? 걱정하고 긴장되는 거 맞지? 라는 뜻이니까 이거 대신에 쓸수 있는 게 aren't you입니다. aren't you. aren't you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는 안 된다? don't you는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맞지? 라는 뜻으로 이게 부가의문문인데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지만 얘는 안 돼. 왜냐하면 여기에 비동사 있죠. 비동사. 그러니까 비동사가 들어있는 부가의문문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Aren't you? Aren't you 뒤에 생겼단 말이에요. Aren't you nervous and worried니까요. Aren't you nervous and worried? 긴장되고 걱정되지 않니? 아, don't you가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끊어읽기 해서 That is exactly how I felt. 그게 정확하게 내가 느꼈던 거야, 이 말이죠. 그게 정확하게 내가 느꼈던 거야. 그 다음에 언제죠? 나의 첫날. My first day of high school이겠죠. 내 고등학교 첫날 나도 그런 느낌 들었어. 동감해주고 있죠. 공감해주고 있죠. 그래서 I made this notebook이겠죠. This notebook. 그 다음에 뭐뭐로써였죠. As my final term project. 나의 기말. 과제로서 언제 영어 수업 시간에 그니까 그게 정확하게 나도 그런 첫날 느꼈고 그래서 내가 영어 수업 시간에 나의 기말 과제로서 이걸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일단 요게 뭘 가리키 지칭찾기입니다. 지칭찾기 이게 해석이 그게 정확하게 내가 느꼈던 거야 라고 근데 저게 뭐냐면 이 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죠. 앞 문장 전체를 그러니까 대세 내용 파악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 우리말로 쓰라 그러면 이 부분 해석해서 쓰면 되겠고요. 이 문장 전체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exact가 맞냐, exactly가 맞냐, ly 있는 게 맞냐, 없는 게 맞냐 하겠죠. exact는 형용사로서 정확한이고요. exactly는 정확하게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느꼈던 것과 같다니까 정확하게라는 부사 형태가 와야지 형용사 형태 오면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게 의문사냐 관계부사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기 때문에 관계부사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말 여러분들이 그거 배웠어요.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The way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how 대신에 the way를 쓸 수 있습니다. That is exactly the way I felt. 내가 느꼈던 방식 그대로다. 얘는 의문사가 아닙니다. 의문사가 아니에요. 얘 간접의문문 아니에요. 얘는 의문사, 아니 뭐야 그 관계부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as라는 거, as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뭐뭐 할 때도 될 수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도 될 수 있다 했는데 이번에 as의 뜻은 뭐뭐로서란 뜻입니다. 나의 기말 과제로서. 그러니까 요거는 빈칸 처리했을 때 빈칸 될 수 있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토대로 그 다음에 얘는 이 부분은 간접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하우가 맞냐, 더 웨이가 맞냐, 아니면 더 웨이 하우가 맞냐, 이 셋 중에 뭐가 맞냐라는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felt on my first day.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so 있죠. so 앞에 원인이 오고 결과가 오고, 앞에 이제 나도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이런 행동을 하니까 여기 so가 오는 게 당연한데 혹시 여기다가 because, 이거 because는 오면 안 되겠죠. so하고 because는 반대되는 뜻이니까 so를 고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뭐뭐로서란 뜻의 as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느꼈던 그대로 that is exactly how I felt the way I felt 인데 the way how는 없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I made this 이걸 만들었다 뭐로써 as my final term project in English class. 잠시만요. 이거 왔을 때 준비하고 뭐 오늘 카톡 안 보내줬는데 필기 뭐 수업 또 진도 안 왔어? 얘네한테는 뭐 확실히 왔어. 일단 전번에 했던 것도 있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들 있으니까 뭐 할 거냐면은 그 내가 뭐야 니들 중학교 수업할 때 맨날 만드는 거 있잖아. 뭐 짜증나는 거 됐습니다. 뭐 만들고 있으니까 누가 할 수 있도록 빨리 시작할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내가 희망한다라는 얘기죠. 내가 희망한다. It will help you make. 그것이 네가 만드는 것을. 자, 아, 이 부분 통째로 다 알아둬야 되겠죠? 이 부분 중요하죠. 이거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내가 희망하는데 그것이 네가 최선을 그러니까 최대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요. 그것이 네가 최대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뭐를 최대로 이용해? 너의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의 고등학교 시절을 최대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중요하게 가르쳤던 건 지칭 찾기였습니다. 지칭 찾기. it은 뭐 뭐를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일 수도 있고 비인칭 주어일 수도 있고 뭐 가주어일 수도 있는데 얘는 인칭 대명사로서 뭐 대신 왔었죠. 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 표현 자체, 요 표현 자체 최대한 이용하다, 잘 쓰다라는 표현들. 이거 영영풀이로서 또 알아 뭐 학교 선생님들 요런 거 영영풀이 좋아하시거든요. 영영풀이 같은 것도 알려주면 그거 가지고 뭐 요거랑 어울리는 영영풀이를 고르세요 라는 선택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최대한 이용하다, 뭐 맥시마이즈라고 봤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맥시마이즈 말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다른 거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영영풀이 같은 것들 잘 귀담아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업할 때 얘의 형태에 주의하라 했습니다. 형태.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얘가 준사역 동사, 오형식 문장에서 준사역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할 목적격 보호의 형태죠. 그러니까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make의 형태는 make도 맞고, to make도 맞다 했습니다. 다른 형태는 안 돼요. 그것이 make 하는 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거 둘다 되고요. 요 표현 자체 잘 알아두시고요. 뭐, 그래서 요 수거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생략된 거, 대시 있죠? 겉 만드는 데 생략됐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it이 뭘 가리키는지는 여러분들이 밑줄 꺼놓을 테니까 연습하면서 잘 알아두세요. 이 it은 this notebook 대신 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형태, 동사의 형태 얘기했죠. making은 안 된다 했죠. to make 된다 했고요. 과거형인 made 같은 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make the most of를 알아두라 했으니까 수고로서 조금 부담되겠지만 연달아 두 칸을 빈 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make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days, years.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것은 겉 만드는 대시다라는 거.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고 이게 this notebook 대신 왔고 준사역 동사 뒤에 목적격으로 동사 원형이나 요거 올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make the most of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p 4 tips. 거기에 써있는 계속 내용이죠. 네 가지 중요한 충고입니다. 첫 번째 충고가 명령문이겠죠. 이런 경우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충분한 잠을, 얘가 이제 안한 거죠. 제일 먼저 안한 거였어요. 친구랑 늦게까지 수다 떠느라고 제일 먼저 안한걸 하라고 하고 있죠. 충분한 잠을 자라. 그 다음에 if you do, 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you can stay fully awake and you can이 생략됐죠. you can이 생략됐으니까 동사 원형 concentrate better in class.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라. 만약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다. 더잘 수업 시간에.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했던 거 이게 do가 대동사니까 뭐 대신 왔니라는 거 알아두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라는 부사와야 되니까 풀이 맞냐, 풀리가 맞냐라는 거할 거고요. 그 다음에 stay가 머물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와 같이 awake와 같은 형용사가 오면 이형식 동사로서 불완전 자동사로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stay 뒤에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그 다음에 concentrate의 형태가 다른 형태가 아닌 이 형태가 돼야 되는 건 you can이라는 조동사 뒤니까 이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더 잘,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일단 첫 번째 충고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충분한 잠을 자라라는 거. 그러니까 get enough sleep. 이거는 뭐 할까?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에 enough 있죠. 아까 전에도 enough가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충분한이란 뜻입니다. 가져라, 무엇을? 충분한 잠을. enough는 충분한도 되지만 충분히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뭐, 없는 단어 하죠, 뭐. 없는 단어. 아까 이런 단어 없다 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충분히 잘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가 뭐 대신 왔는지는 if you get enough sleep이라 했었습니다. 대동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you can stay.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뭐 EBS 강의 들었는 거 보니까 뭐 keep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거 수업했더라고요. keep away from doing 하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될때 제가 할 건데요. 그것 때문에 stay 대신에 쓸수 있는 어휘가 keep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거 둘다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full은 안 된다 했죠? full은 안 되고 어찌 풀리하게.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완전히 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잠자면. 그 다음에 concentrate. 뭐 concentrate. 여기 better 보고 추측하세요. 수업 시간에 더잘뭐할수 있겠습니까? 집중할 수 있겠다겠죠.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통째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And concentrate better in class. 이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충고. Learn to say no죠.
자, 이게 이제 이거 해석하면 이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뭐 중요한 네 가지 충고 중에서 거절하는 걸 배우라는 게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 하면은 learn to say no to 우리말로 뭐였습니까? 너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너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것들. 됐습니까? Learn to say no to 이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learn to say no to 너의 학업에 방해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끊어읽기 내용 파악 먼저 하면 오케이. 빈도부사 가끔씩 여러가지 일들이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네요. Keep A from doing 이라고 했죠.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방해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Keep이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구조 Keep A from doing 하면 이때 Keep의 뜻은 방해하다 했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네가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 뭐에? 너의 학업에. 자 but 나왔습니다. and인지 but인지 중요해야 되겠죠. 그러나 You have to learn. 너는 배워야만 해. 이번에 have부터는 must로 바꿨을 수 있겠죠. To them. 그것들에게. 여기에 또 아까 to 학업 방해하는 것도 했죠. 이게 them이 그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해석이 뭐였다?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하여죠. 위하여. to 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의도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 뭐뭐 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하여.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단 내용 파악을 위해서 뭐 요 내용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구조 중요하다 했죠. 요 구조 중요하니까 요 부분에 뭐 요 녀석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뭐 들어가야 되느냐. Keep A from doing 알고 외우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end냐 but이냐 그러니까 뭐 집중할 수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방, 학업에 집중하는데 방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그 뒤에 뭐 그것들에게 작별인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but이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them이 가리키는 거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이 부분의 형태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구성해 보면요 learn to say 뭐 간단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라 했죠. 그러니까 no가 답이겠고요. Sometimes things will keep 자 keep A from doing 하기 위해서 keep you 가만 있어봐.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 포커스의 형태 focusing 대신에 concentrating이 와도 되는 건 아시겠죠. 예, 형태는 포커스가 맞냐 아니면 to 포커스가 맞냐 아니면 focusing이 맞냐 아니면 focused가 맞냐 해서 전치 여기에 from이란 전치사가 왔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했느냐 but이냐 but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have to learn must 쓸 수 있겠죠. 뭐뭐 해야만 한다. 이번에 must는 앞에 you must be nervous and worried 할 때 must하고는 다릅니다. you must be nervous and worried 할 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지만 이번에는 해야만 한다기 때문에 이 둘 다 답이 될 수 있고요. say 뭐 앞에 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구성해주고요. 그 다음에 them이 가리키는 것을 영어나 우리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them은 요구 대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대시 왔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겠네요. 여기에 이시 맞냐, 댐이 맞냐 이런 것들. 일단 댐 자체가 뭐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이 자리에 이시 못 오는 이유는 여기에 things라는 복수 대신 왔기 때문에 얘는 올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 성공하기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하여 라는 뜻이니까 뭐 B의 형태에 대해서 해야죠. 뭐뭐 하고 투 부정사 쓸 자리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라든지 못 오겠죠. 아니면 뭐 이것도 해볼까. 여기에는 뭐밖에 안 된다? to be밖에 안 되고요. 혹시 학교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in or나 so as를 써서 in or to be나 so as to be를 쓸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다면 그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일 때는 이 앞에다가
코로나라든지 so as to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형용사 부사 successful 올 자리냐 successfully 올 자리냐 오케이 형용사 올 자리지 이렇게 부사 성공적으로가 아니고 성공적인이 와야지 학생과 어울리겠죠 성공적인 학생이 되단데 붙여서 되기 위하여 오케이 자 그래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제가 요걸 보내드릴 테니까 요까지 만든 것 부분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이거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될까 카톡으로 보내면 잘 보일려나? 카톡으로 한번 보내보자 일단 완성되면 프린트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빈칸과 올바른 것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아직 접속 끊지 마시 아 뭐야 스피커라든지 마이크는 꺼놔도 되는데요 접속은 끊지 마세요 이따가 뭐 중간중간에 학습했는 정도를 선생님이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됐습니까?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한번 바꿔야 되네 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일단 수업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쭉 가볼까요 이 부분 어떻게 구성된다 조금 더 확대할까 시작은 이거잖아 빨리 윗 보스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랬습니다 뭐 하기 위한 플레이 하기 위한 오직 2분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런 표현이랬죠 with a 어떤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 보스 뒤에 복수명사 오고 데이 취급하니까 w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들이 이제 막 뭐 할 참이야 졸업할 참이야 이길 테다 맞습니까? 그 다음 형태는 be determined to do 맞습니까? to do를 꼭 하려고 굳은 결심을 하다라는 뜻이었죠 맞습니까? 제 마지막 이런 말 막 들어가 있잖아 4학년인데가 이거 뭐 다 비슷한 어떤 통하는 말이죠 뭐 졸업반 참 맞습니까? 대학교 가니까 4학년 아니네 맞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be determined to do 맞습니까? 그리고 it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맞습니까? 비인칭 아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비인칭 주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맞습니까? 뭐 특별히 언급 있었나요? 얘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뭐 됐습니까? 우리말 해석이 떠올랐습니까? 막 접전이었어 접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제일 잘하는 애들이 뭐 하지 않았다?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다 이 문장이죠? 그래서 뭐 다네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여기에 대과거가 있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맞습니까? 나 혼자 다 하냐? 있지 뒤에 단수 명사 안만 길어봤자 데이 인데 계속해서 얘랑 같은 시제 낫이 없네? 헤든트 와야 되겠네. 헤든트 레프트 더 필드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더 게임 대신 왔습니다. As the game had been a close game the whole evening 저녁 내내 접전이었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각 팀의 제일 잘하는 애들이 hadn't left the field 필드를 경기장을 떠나지가 않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번에 해석 요 부분에서 문법적으로 뭘 얘기했었어. 이게 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접속사로 이런 뜻도 있어라는 얘기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내용 파악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 이런 이 그러니까 코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감지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누구에게도 뭐 할 것을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알게 됐을 때였죠. 일단 알게 되었기 때문에 once Winston Hines 코치가 마침내 겁 만드는 대시고요. 뭐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을 때 victory was theirs.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older 이제 곧 학교 떠날 애들 시니어즈한테 어디에 있는 시니어즈 on the field죠 side lines였죠 경기장 밖에 있는 한번 길어봐도 되니까 were 얘들이 플레이 할 것을 뭐 받았죠 be allowed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안이죠 얼마 동안 for the last 여기에 복수명사 와야 되니까 와야 되겠죠 for the last few seco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ne of the 복수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조하기 위해서 온 특히 행복했다 especially be happ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 여기에 시제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됐습니까? 여기 전에는 어떤 시합에서도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는 시제가 표현이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He had never played in any of the 복수명사죠 before. 전에는 그 어떤 시합에도 뛰어본 적이 절대 없었다. 됐습니까? 이 시점이 지금 이게 지금 이 글 내용이 이제 뛰잖아. 그게 과거로 돼 있으니까 그 이전에 대과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용 이더니 뭔가를 얻게 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얻고, 지금 이 순간 얻고 있는 중이야. 근데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하기 위한 이런 식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now 이든 이제 이번엔 이 시제죠 지금이니까 was 어찌 마침내 여기에 이거 왔으니까 언제 무슨 형 써야 돼? 과거 진행형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getting the chance. chance하고 opportunity하고 같은 뜻이라고 알려줬으면 꼭 알아주시고요. 됐습니까? chance는 chance인데 뭐 하기 위한 to step onto the 꿈물의 grass고 내용상 field하고 같죠. 됐습니까? 잔디를 밟아볼 기회를 얻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얘가 들어갔을 때부터 얘기야. 수업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상황. 그쵸?
볼락 몇 초밖에 안 남았을 때 했으니까 뭐 크게 많은 일이 일어나진 않았고 이런 일만 일어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라이벌 팀이 공을 뭐 했을 때죠? 뭐 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 팀함중 원 오브 복수명사 또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거 그 공을 뭐 했죠? 그렇죠? 그리고 어찌 빠르게 뛰어갔죠? 그렇죠? 뭘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됐습니까? 계속 완성시키면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he ball, one of our players가 뭐 했다? 같은 시제로 써서 recovered 했죠? The ball and quickly하게 뭐 했다? 오케이. 여기에 생겼단 말이 일단 이거 뭐야 병렬 구조에서 이게 과거니까 똑같이 과거를 써야 되겠죠. Quickly ran 됐습니까? Recovered it and ran down the field with the ball. 공을 가지고서 빠르게 필드 아래쪽으로 자기 상대편 진영 쪽으로 달려갔다. 됐습니까? 뭐 when 대신에 as 쓸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원어민 복습에서 뭐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의 해석은 뭐냐 하면요. 제 이더니 바로 그 사람, 그쵸, 우리 팀 공을 리커버 했는데 바로 뒤에 따라갔죠. 그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날 랜 바로 뒤에 갔죠. 뛰어갔다. 바로 뒤에. Right after the player. 됐습니까? 따라잡기 위하여 to catch up.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니까 in order to catch up 할 수도 있고요. 아, 여기서 힘이 또 늘을 수는 없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과에서 그거 배우잖아, 이거. So that 구문 배우잖아. 그쵸? So that 구문을 써서 이 부분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So that Eden 써야 되겠죠. 아, 이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so that 구문으로 바꾸는 거 수업했나요? So that he could catch him up 해야 됩니다. 자, 없던 힘이 나타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왜 없던 힘이 나타나야 되냐면, that은 완벽한 문장을 그토록 원하잖아. 됐습니까? 그럼 캐치업의 목적어가, 자, 지금 선생님 여기는 왜 없었어요? 그런 거 수업한 적 있었어. So that 구문을 to 형법이나 enough to do로 할 때, 갑자기 뒤에 있던 명사가 나타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사라졌냐면, 여기에 있는 힘은 지금 이거 to 부정사로 표현하면, 여기에 한 문장이라 했잖아. to 부정사로 사용된 건 절이 사용되거나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절이면 등장했던 게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구야, 구.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등장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 투 부정사로 돼 있을 때는. 근데 얘를 so that 구문으로 하면 that은 절을 원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사라지면 틀린 문장입니다. 맞습니까? And I ran right after him so that he could catch me up. 그리고 이거는 이제 catch up him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어 동사의 목적어를 사이에 낑가야 되는 그 문법이죠. 됐습니까? 교과서에다가 뭐 했는지 교과서도 펼쳐. 됐습니까? 교과서 펼쳐서 하세요. 참 리딩 파워 수업 했어? 아직 안 했어. 몇 과부터 시작하는지 혹시 알아요? 왜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해석이 뭐였냐 하면 이런 해석이었어. 이제 그 공을 뺏어서 뛰어가는 우리 팀의 선수가 그 결승선이라 하면 되겠죠. 그뭐그 여기 지나가면 터치다운이 성립되는 그 지역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라는 표현이죠. 가까이 다가갔을 때, 맞습니까? 점점 더 가까이 갔을 때그 선수가 에단을 봤는데 에단은 어디에 있는? 뭐 뒤에 있겠죠. 그니까 그의 왼쪽 뒤에 있었던 이렇게 했으니까 뭐 요거나 요거 되겠죠. 뭐 했을 때
그다음에 got 비교급으로 했던 것 같은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close의 다양한 뜻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박빙의 이런 뜻도 있고요. 거리상 더 가까워진 뭐 close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됐습니까? get 뒤에 어쨌든 어떤 시 온 겁니다. get 어떤 가까워졌을 때 end 존에 닿았을 때 he saw it on 어디에 있는 뒤에 있었겠죠. behind 자기 자신이야. 됐습니까? 마찬가지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알아둬야 되냐면 가르치는 게 다른 것은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든 아니고 이것도 이든 아니고 이것도 이든 아니고 이것도 이든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알겠습니까? 남자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니까 he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글에서는. 알겠습니까? 가르치는 게 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얘가 이제 이던을 봤잖아. 이던 봤으니까 이제 얘가 자기가 터치다운 안 하고 공을 양보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곧장 앞으로 뛰어가는 대신에 그 선수가 친절하게 전달해줬죠. 그 공을 누구에게? 이던에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나오죠. 됐습니까? 그가 터치다운을 득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 the player가 어찌 뭐했다? Kindly하게 전달해줬다. 그 공을 누구에게? 이던에게. 그가 터치다운을 하게 하려고. So that he CJ17 위에 could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터치다운은 내용 파악을 위해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instead of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동명사 와야 된다는 문법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straightly는 아닙니다. straight가 뭐 fast 같은 단어예요. fast 같이 형용사와 부사를 모두 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여기에서는 straight hair 하면 그땐 형용사인데요. 그럼 여기는 straight hair 할 때 straight하고 달리 부사로 쓰였습니다.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 똑바로 어찌 똑바로란 뜻으로 쓰였죠. 어떤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 형용사 쓸 거냐 부사 쓸 거냐. 부사 쓸 자리고요. 얘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he가 이제 다르죠. 여기에 가리키는 he는 누구다? so that 뒤에 있는 he는 이번에 Ethan입니다. 아까 그 다 our player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지칭 찾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을 이게 so that 이 의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to 부정사로 바꿨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럼 to 부정사로 바꿨을 때 to score a touchdown 해도 되는데 아니 해도 안 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가 부족합니다. to score a touchdown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주절의 주어가 the player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자기 자신이 투 스코어 터치다운 하게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꼭 넣어줘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for Ethan 또는 for him 같은 거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for him to score a touchdown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주절의 주어하고 여기에 득점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뭘 넣어줘야 된다?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줘야 된다. for him to score a touchdow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관심이 집중됐고요. All eyes were on Ede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 과에서 되게 좋아하는 전치사 또 나오죠. 뭐가 뭐인 채로. 됐습니까? 공이 그의 손에 있는 채로 모든 것들이, 자, 이 부분의 뜻이 뭐냐, 모든 것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땠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 어찌? 느린 장면으로, 느린 모션으로, 뭐처럼 할리우드 영화처럼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였다? With the ball in his hands, everything이 뭐였다? Seemed죠. Seemed to죠. To be를 써야 되죠. 움직이는 중인 듯 보였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든 것이 everything과 move의 관계가 능동이죠. 능동. 그쵸? 근데 B가 있으니까 요 형태에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움직이고 있는 중인 듯 보였다. In slow motion. 내용 파악. 그 다음에 뭐뭐처럼. Like in a Hollywood movie.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뭐냐?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그걸 계속 쳐다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렇죠? 그가 엔드존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동안 계속 쳐다봤다 이런 표현이죠. 이 부분에 조금 특이하게 특이한 방법으로 표현해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people이 kept 시켰습니다. 무엇을 their eyes를 어디다가 on him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as라든지 while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죠.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뭐죠? 본문에 뭐죠? as겠죠. 그니까 시간에 애즈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 as he made his way 썼습니다. 그니까 그냥 뭐 ran to the end zone 할걸 made his way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 그의 길을 만들던데 어디로 나아가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라고 쓴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석이 이제 그들이 그가 뭐 하는 것을 골라인을 지나가는 걸 지켜봤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뭐 시간이 다 되기 직전에죠. 그렇죠? 시간이 다 되기 직전에.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지각 동사고 목적어 나왔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어떤 동사의 형태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다 되라는 표현, 다 되다라는 표현 뭐 어떻게 할 거냐. 됐습니까? 그래서 they saw him cross the goal line right befor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직후에 하면 득점 못하니까 직전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 됐습니까? run out이 뭐가 다 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각 동사가 또 이런 식으로 얘가 하는 행동을 뭐 요거 쓰면 이게 그리고 요게 이제 동명사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뭐, 그니까, 뭐, 요거를 써놓고, 여기다 밑줄 꺼놓고, 얘하고 같은 쓰임으로 쓰인 ing를 골라라 하면, 현재 분사로서 어떤 형용사 역할을 하는 녀석 골라야지, 명사 역할을 하는 녀석 고르면 안 돼. 해석상은 동명사하고 비슷하게 해석되지 말죠. 됐습니까? 뭐, 요런 형태, 뭐, 시제 일치한답시고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오형식에서, 그다음에, 요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또는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해석하시던가요? 의외로로 해석하시던가요? 아니면 갑작스럽게로 하시던가요? 의외로? 오케이. 오케이. 의외로. 뭐왜 의외로지? 당연히 득점했는데 환호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의외로 군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핏 보이니까 이제 펄쩍 뛰는 거죠. 펄쩍 뛰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그거 나가. 뭐가 뭐인 채로. 그들의 손이 공중에 이렇게 있는 채로 펄쩍펄쩍 뛰었다. 이거 또 나오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unexpectedly죠. unexpectedly. 여기에 이제 부사 와야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everyone in the crowd가 뭐 했다? leap의 과거형 leaped죠. leap의 의미가 점프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과거형 leaped to their feet. 그 다음에 with their hands가 어디에 있는 채로 in the air. 됐습니까? 그들의 손을 공중에 뻗은 채로 펄쩍펄쩍 뛰었다. 오케이. 그 다음, 내용파. 해석은 그들이 뭔가 막 분출하는 거죠, 막. 그래서 밖으로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들이 분출해낸다, 뭐를. 여기에 이제, 요거 이제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뭔지 나 선생님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뭐 이제 흥분한 고함 소리와 그 다음에 끊이지 않는 환호를 누구를 향한? 에단을 향한 이걸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 진행형 해야 되니까 버스트가 쏟아내는 거고 데이가 하는 행동이니까 요 형태고 과거 진행이 하려면 they were bursting out인가요? 아 위신가요? 예. 지도 모르는 거 빈칸이었다 그치? 됐습니까? 위시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래요. 위시 들어가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흥분을 한 감정을 느끼니까 ED형이고요. Excited Shouts고요. 그 다음에 이 환호는 끊기지 않는이니까 끊기지 않는이니까 이번에는 ING 해야 된다는 거. Unending Cheers Freedom. 됐습니까? 하나는 ED형이고 하나는 ING형이라는 거. 뭐 주의하 이런 것도 뭐 좋아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거 골라야 되는 거.
이것도 유형이 ing형 형용사 쓸 거냐, ed형 형용사 쓸 거냐, 이거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냐. 해석은 이 순간이죠. 이 순간 이제 얘가 뭐 시간이 다 되기 직전에 터치다운에 성공한 이 순간이죠. 그래서 이전에 모든 아주 열심히 일한 노력과 그리고 여기 헌신이란 단어 됐습니까? 헌신이란 단어 어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빈칸에 놨어요. 됐습니까? 모든 어떤 열심히 노력한 것과 헌신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암만 길어봤자 이것도 셀수 없는 명사고 이것도 셀수 없는 명사라서 암만 길어봤자 뭐 취급하니라는 거 기억해두라는 취지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부분의 형태가 꽤나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 보고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자, 리워드가 보상을 해주다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단의 노력과 헌신이 보상을 해줍니까? 보상을 받습니까? 보상을 받죠. 그쵸?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수동태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수동태인데 과거 진행형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전에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 한적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이 뭐가 되냐면은 영광스럽게가 돼야 되는 거야.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영광스럽게 보상받고 있는 거죠. 터치다운을 함으로써.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파악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그 문법적인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처럼 역할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완성시키면 in this moment all of Eden's hard 열심히 했죠. 그렇죠? hard work and dedication인가요? dedication이 암만 길어봤자 있어도 was being rewarded with glory 맞나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hard work and dedication 됐습니까? 요 단어를 통해서 A단이 그동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 이것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빙 PP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옛날 수업할 때 비빙 PP는 진행형인데 수동태다. 뭐뭐 받고 있는 중이다. 보상받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이게 해석이 어찌시로 어찌 영광스럽게, 글로리가 명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리어슬리로 바꿨을 수 있어요. 글로리어슬리. 영광스럽게. 글로리어스가 형용사겠죠. 부사해야 되니까 ly 붙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 딱 보면 뭐 여기도 중요한 거뭐 하나 배운 거 있죠. 그쵸? 오케이. 일단 내용은 이단의 터치다운이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뭐 이거 가리키는 거뭐 이런 거겠죠. 그것이 뭐할 것이다? 기억될 가치가 있다. 요거였죠? 됐습니까? 그것이 기억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그런 거 있잖아.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둘 중에 뭐냐는 내용 파악 때문에 한 거예요. 경기를 실패 짓지는 못했으니까. Eden's touchdown didn't win the game, but it will be 뭐였습니까? worthy였습니까? worthy였습니까? worthy였죠. worthy. 그 다음에 remembering. 맞나요? 아, worth죠, worth입니까, worth입니까? worth죠, worth. 그렇죠.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설명할 때 이제 it은 뭐 대신 왔냐면 Ethan's touchdown 그대로 가온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Eden's touchdown이 remember를 합니까? remember가 되어집니까? 기억을 합니까? 기억되어집니까? 기억되어지니까 여기에 PP형이 와야 될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쵸? 이럴 수 있고, worth 뒤에 ing가 오면, 뭐뭐 되어질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다 했어요. 됐습니까? 이 형태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쯤이면 이런 내용이요. 지금쯤이면 아마도 뭐 하고 있을 뭐 여기에 이거 있으니까
궁금해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런 표현이죠. 궁금해하고 있는 중일 거야. 뭐를? 이유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이면 by now. 너는 아마도 둘다 되죠. 이거에도 뭐 perhaps도 있었습니다. Maybe, perhaps, you will be, you are probably wondering이었죠. 자, wondering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던 기억도 납니다. 이 자리에 이게 맞니? 이게 맞니? 이런 거. 됐습니까? O하고 A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거는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뭐 이거 wonder가 뭐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헷갈리진 않을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이거 말고 뭐 you are probably curious about 이것도 우리가 중3 때 다뤘었어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유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거 둘다 가능하겠죠. 이유가 궁금할 거야. 됐습니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넘어가지 말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인데요. 선생님도 다 기억이 한 번밖에 안 보는 거라서 저도 치트키를 좀 쓰겠습니다. 여기에 필기한 거 있나요? 진도 안 나간다는 아직 이게. 그럼 모르고 먼저 합시다. 언제 이렇게 하고 또 언제 갑자기 나가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 맞나요? 자, 그래서 뭐, 요 앞에 이유가 궁금할 거야? 했어. 그런데, 이유 얘기해줄까 말까? 뭐 이런 느낌이야. 얘기해줄까 말까? 그 다음에, Adam is only 5 feet tall and his legs unnaturally bend away from each other. 일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라도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팩트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제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시제로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눈여겨 뭐까지 보이는 거는 뭐 요런 거 있죠. 뭐 맨날 하는 거. 그다음에 bend away가 자동사라는 거. 됐습니까? bend는 구부리다도 되지만 굽다도 됩니다. 여긴 굽다로 쓰였습니다. 네, 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뭐 요거는 뭐 문법적인 거큰거 없고요. 또 비정상적으로 정도 나왔다는 거. 부사 왔다는 거.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바깥으로 구분했다고요. 그보다는 이제 내용적으로 이게 이제 얘가 이제 뭐 하기에는 피지컬한 컨디션이 되지 않는다. 미식축구 선수를 뛰기에는 피지컬 컨디션, 육체적 신체적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가 이렇게 엄청 작아요. 150뭐 조금 넘습니다. 됐습니까? 고등학생인데. 됐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불빛이 또 오잖아. 오케이,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for him to walk, run, or move away, move around에서는 뭐 이런 문법적인 거 뻔한 거좀 보이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의미상의 주어 넣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He is difficult가 아니고 걷고 뛰고 돌아다니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거 오면 안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difficult 대신에 뭐쓸수 있는 여러 가지 어휘들이 있죠. 아, 얘 진짜 아직도 못 모으나.
다음에 because of his condition, he decided 누구야? 이거 쓰면 안 되는데. He decided to leave his crowded high school in the big city.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거 이거 있죠. 됐습니까? 뒤에 안만 길어봤자 그냥 이시죠. 그것 때문에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것들 선생님들이 알려주면 꼭 알아주세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건 due to 같은 게 있습니다. due to 또는 on account of 이런 것도 있습니다. due to 뭐 due to 하고 on account of 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ccount of 그러니까 due to, on account of, because of, because나 since, as는 이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is condition, 이건 내용 파악이니까요. 그의 상태가 가리키는 게 요런 거죠, 요런 거. 됐습니까? his condition이 가리키는 내용은 요 부분이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이죠. 요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떠나기로 결정했다죠. 뭐 근데 이거 앞에 나왔던 비슷한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네요, 이거. 그쵸? he was determined to 해도 되겠죠. be determined to로 같은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심했다나 결정했다나 뭐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he was determined to leave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녀석이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에 ing형이 아니고 뭐가 왔다? ed형. 분비는 고등학교 할 때 crowding이 아니고 crowded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excited shout 하듯이 crowded ing형이 아닌 crowded high school. 대도시에 있는 분비는 사람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이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죠. 신체적인 정보, 신체적인 조건이 좋지 않다. 키도 작고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원인이죠. 원인과 결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얘가 전학을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했으니까 중학교 뭐 이쪽 딴 동지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졸업하고 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어디 갔다가 전학을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부분은 이사했다는 말이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네요. 다른 뭐 우리 학교로.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의 그의 뭐 저 1학년 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 연관시키면 이제 프레시맨일 때인 거야. 프레시맨일 때. 됐습니까? 프레시맨일 때 전학을 했다라는 거. 1학년 도중에 한가운데 전학했다. 됐습니까? 이단은 대도시에 학생들 많은 곳에서 여기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our school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빅시티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crowded 하지도 않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곳을 피해서 떠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간접적 유추죠. 이게 우리 학교는 시골에 있는 학생이 많지 않은 윈스턴 하이스쿨은 소도시에 있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that following summer. 이번에 ing입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next하고 같은 의미예요. the next summer. 오케이. 근데 이제 following summer라고 했잖아요. 그쵸? following summer. following summer라고 했으니까 얘들의 학기제를 좀 이제 미국 학기제는 얘들이 가을에, 그러니까 우리가 2학기 할 때 애들은 1학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가 1학년 중간에 갔다는 얘기는 겨울쯤에 갔을 수가 있단 말이야. 1학기인 가을학기를, 가을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겨울이 오죠. 그럼 그때 방학할 때 전학을 하고, 그러면 이제 1학년이 언제 끝나냐면은 봄에 끝난단 말이야. 봄이나 초여름에 이렇게.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다음 해 여름해라 그랬잖아. 그쵸? 그럼 여름방학이면은 여름방학 지하고 나오면 학년이 바뀌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여름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sophomore가 나옵니다. sophomore. freshman 다음 학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가 만약에 세 학년만 있다고 보면 1학년은 freshman이고 그 다음에 2학년이 sophomore고 그 다음에 3학년이 senior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도 눈에 띄는 것은 뭐 이런 게 보입니다. 뭐 CJ일치 같은 것도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의 의미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뤄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름에,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그래서 우리로 치면 겨울방학 때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든 지칭 찾기 이든이 여기에 ask 뜨는 뭐 요구하다 요청하도 되지만 이거 진짜로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코치한테. 이든이 뭐 할 수 있는지 조인 할 수 있는지 풋볼 팀에 뭐로서 2학년으로서 됐습니까? 뭐뭐로서란 뜻의 해주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니까 이게 whether로 바꿨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3학년 말에 얘를 이제 he said to the coach 하고 심표상 따옴표 하는 거 배웠죠. Can I join the football team as a sophomore? 라고 직접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간접 의문이죠. 의문사가 없는 간접, 아, 뭐야, 직접 의문이었죠, 참.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이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란 if나 whether 같은 거 집어넣는 거. Can I join the football team as a sophomore? 라고 물어봤겠죠.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The coach wasn't sure at first, but in the end, he allowed Eden to come to practice. 됐습니까? 자, 이 practice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아니, 명사인지 동사인지 물어보면 이거는 뭐 얘기해주기가 좀 어려워. 이 경우에는.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wasn't sure. 확신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 뭐 결정을 못 넣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보고 코치의 심정이 어떻냐고 물어보면 코치의 심정은 아이고 이런 심정을 보고 reluctant랍니다. reluctant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까 말까 결정을 쉽게 못 내리는 이라는 거 됐습니까? 이 코치의 심정이 어땠는지 reluctant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first의 뜻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for the first time 있거든요. 뭐 first가 들어가서 학생들이 뭐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녀석이 있는데 for the first time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으로야 이건 처음으로 됐습니까? 뭐 이런 게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다 됐습니까? 처음엔 고민했다. 그러나 뭐 in the end는 finally 하고 바꿨을 수 있습니다. but finally 됐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코치죠. 이 지칭찾기에서 he는 코치입니다. the 코치가 allowed 그 다음에 구조 allow a to do 보이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형태는 요거밖에 안 되죠. allow a가 뭐 하는 것을 허락했다. 수동태로 바꾸면 앞에 비슷한 거 나왔죠. Eden was allowed to come to practic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but in the end Eden was allowed to come to practice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좀 고민된다는 게 이게 동사라도 상관없어. 오도로 허락받았다 뭐하기 위하여 연습하기 위하여 라고 해도 되고 명사로 봐서 어디로 봐도 되겠죠. 어디로 연습하러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들 밑줄 먼저 끄면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가리키는 내용이 뭔지 알아야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것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뭐 얘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regardless of 하면은 뭐뭐와 관계없이 됐습니까? 뭐뭐와 관계없이란 뜻으로 이게 이제 요 부분에서 선생님이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다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혹시 가르쳐 주면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regardless of 하면 뭐뭐와 관계없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상 뜻은 조금 달라지지만 뜻은 좀 달라지지만 이게 뭐 그의 신체적 한계와 상관없이 라고 해석되어도 상관 이렇게 해도 되고 그의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죠. 그의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풍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쵸? 그러니까 뜻, 내 해석은 좀 달라지지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despite를 쓸 수 있습니다. despite his physical difficulties 됐습니까? 뭐는 안 된다. although나 도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용상, 뉘앙스상 despite도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뭐 despite, in spite of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despite his physical difficulties 해석은 조금 달라지지만 내용 전달은 이걸 수도 상관없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육체적인 어려움들이죠. 그럼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뭡니까? 뭐 앞에 쭉 나왔어요. 키도 작고 다리가 unnaturally 하게 bend away
from each other 했는 것들. 그래서 to run 하거나 move 하거나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었죠. 됐습니까? 가르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work는 꼭 일하다가 아니고 뭐 practice도 하고 지금 현재 내용상은 같죠? 어, practice 내용 어휘상 work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just as hard as 뭐 이거 원급 비교죠. 만큼이나 열심히죠. 만큼이나 열심히. 그러니까 여기에 뭐 harder 이런 거 오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as와 as 사이에 원급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hardly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hardly하고 hard는 아무 관계 없고요. 만큼이나 열심히 누구만큼? 모든 다른 선수들만큼 어디에 있는? 그 팀에 있는 됐습니까? 자, every 뒤에 단수명사 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해석은 모든 다른 선수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내용들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앞에는 despite 쓸 수 있을 만한 걸 대신에 regardless of를 썼고요. 이번에는 although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자꾸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랑 관계없이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 전체 글의 내용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냐면 어떤 악조건을 극복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그쵸?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주어동사가 있기 때문에 although, though, even though를 썼습니다. 오케이, 뭐 여기에 대생략된 거 뻔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 뭐가 나오냐면 any of 복수명사라는 문법이 있어요. any of 복수명사. 그 다음에 he poured his heart and soul. 이게 내용적으로 dedication 이거죠. dedication. 그쵸? 이런 행동한 게 dedication 이라고 하죠. into practice every day 뭐 이런 구조입니다. 오케이, 일단 문법적으로 내용 먼저 하면 비록 그가 여기에 Eden 입니다. 여기 있는 건 희는 다 Eden 이네요 지칭찾기에서. 그래서 비록 Eden 이 알고 있었어. 그가 절대로 가치 있는 플레이어가 되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우리 팀이 윈스턴 하이스쿨의 팀의 어떤 경기에서도 이거 이제 보면은 정상적으로 사용된 N입니다. 난 N이죠. 하지만 이더니 뭐였다? 퍼부었죠. 포어는 이렇게 쏟아붓는 거죠. 퍼부었다. 그의 이 마음과 영혼을, 그러니까 뭐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런 얘기죠. 영혼을 갈아 넣었다. 어디다가? 연습에다가 매일매일 졸라 빡시게 연습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피나는 연습했다. 오케이,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뭐 이거 디스파이트 있단 거 보면 안 되겠죠. 여기는 얼도나 이분도 이런 거 자리고요.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휘가 하나 보여요. 밸류어블 있죠. 밸류어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밸류어블하고 같은 의미나 반대되는 의미를 하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선생님이 액티브하고 인액티브를 먼저 알려줄 거거든요. 이거 먼저 알려주면 오히려 헷갈리려나? 자, 액티브는 활발한이고요. 인액티브는 활발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붙어 on이나 in이나 뭐 app 뭐 this 뭐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반대말이 되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valuable 말고 invalua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똑같은 뜻이야. 이거 짜증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뭐 useless 하면은 쓸모없는 이잖아. 그치? 그쵸? 이거 전에 선생님 설명한 적 있잖아. 그쵸? useless 하면 쓸모없는 인데 근데 priceless는 이거랑 또 똑같은 뜻이야. 이건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여기 앞에서 나왔던 뭐가 있냐면 worthy란 단어였죠. worthy 가치 있는 거 worthy, valuable, invaluable, priceless 이런 것들 같은 말이야. 근데 반대되는 반대말을 하나 더 해야 되겠죠. 반대말은 valueless 스펠링이 좀 기억 안 나네. e가 있던가 확인해 보자. 오케이, 선생님 실력이 이 모양이다. e가 있네. valueless 있죠. V-A-L-U-E-L-E-S-S 하면 이거는 쓸모가 없는 니까 이건 useless 하고 같은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이는 value of라고 반대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다 짚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것들 잘 들어주셨다가,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뭐 바이탈도 있고 엄청 많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심해야 될 거, 요거 특히. 됐습니까? 이거는 같은 말이라는 거. 인베리어블은 중요한이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any of 복수명사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시합들에서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for라는 단어 써서 막 퍼붓는 느낌 있고요.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vertime. 자, 이런 것들은 늘 중요해요. 접속 부사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 문장을 뭐 빼놓고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 거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분위기가 반대돼 버리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아니면 however 자체가 어디 들어가면 되겠니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뭐 이 문장의 순서도, 이거 이제 문장 뒤죽박죽해서도 얼마든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요것들, 요 문장 자체와, 그러니까 이 문장만 쳐다봐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왜 however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러나. 자, 나오네요. 뭐 쉽네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never하고 valuable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됐습니까? 중요한 선수가 되었다고 하고 있죠. 선수 팀. 그러니까 요 말이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다른 식으로 팀에 중요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됐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이어질 내용이 뭐냐면, 다른 식 어떻게, 어떤 식으로가 당연히 누구나 이 글을 읽는 사람에서,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지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의 순서를 뒤죽박죽했을 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란 얘기는 뭐가 플레이를 훌륭하게 잘하진 않았지만 가치 있는 뭔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막 뭐 득점을 막 잘하고 막 이러진 않았지만 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뒤에 쭉 해석해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선수로 여기에 이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he had never played in any of the games 이런 얘기, before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수로 시합에 나간 적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그 시합 전까지는. 그런데도 valuable 했으니까 이런 말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러니까 또 부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게 어찌란 의미의 뜻이죠. 그러니까 얘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differently가 되겠죠. 됐습니까? differently, 다르게 valuable 한 선수가 되었다. 됐습니까? 애들한테 톡 잠깐만 보내고 나가버릴라. 수업 끝나나 보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그 다음 his passion. 자, 예, 됐습니까? 여기에 어휘들이 좀 중요해요. 여기서는 여기 이런 단어 나오고요, 이런 단어 나옵니다. 됐습니까? 열정이죠, 열정.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spiration, 영감이죠. 열정, 영감, 죽음 뭐 이런 내용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is passion for the game was an inspiration to all his teammates. 됐습니까? 그래서 경기를 향한 그의 열정이 뭐가 되었다? 뭐였다? 영감이 되었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모든 팀 선수들에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잘하는 애들 보기에는 얘가 어때? 막 저 신체 막 키 막 딱딸막하고 막 다리도 막 이런 걷지도 못하는 애가 한다니까, 아이 쟤 뭐야? 이랬겠지 처음에는. 근데 그 앞에 보면 막 he poured his heart and soul into the practice every day 막 이러잖아. 그쵸? 그러니까 점점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던 자신도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 되진 못할 걸 알고 있어. 그쵸?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와 진짜 열정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게
뛰지 못하는 애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수협에 나갈 수 있는 애인데 쟤보다 열심히 안 해갖고 되겠어? 나는 쟤보다 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휘가 몇 가지 중요하고 크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because it unmotivated and encouraged them. 뭐 여기 보면 이제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쵸? 됐습니까? 뭐 이런 단어들 됐습니까?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됐습니까? So because it unmotivated and encouraged all his teammates, all his teammates became his most passionate fans. 됐습니까? 그래서 motivate 동기부여하다죠. encourage 격려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나게 dedicate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이더니 저 동기부여하고 그들을 또뭐 했기 때문에 막 격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의 뭐가 되었다? 열정적인 팬이 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열정적인 팬이 됐다 그러는데 모두들 이더를 엄청 아끼게 됐단 얘기인 거죠. 와, 이더 정말 쟤는 내가 찐 인정이다. 대단한 녀석이다. Fascinate. 뭐 어휘 같은 것도 여기 형용사 올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명사고요. 얘는 Fascinate는 형용사. 오케이. 그다음에 자, 뭐 day 그다음 문장은 day in and day out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뭐 everyday입니다. 됐습니까? Everyday.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좋아하는 형태가 하나 보이죠. Seeing Ethan's smile, positive attitude and hard work가 lifted 했다. Everyone's spir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일매일 자 요거는 이제 가만 보니까 여기에 lifted에서 딱 끊었잖아요. 그쵸?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신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그것이 막 끌어올린 거죠. encouraged 시켰다. 됐습니까? 뭐 요거 내용적으로 앞에 나왔던 뭐 encouraged라든지 motivated라든지 이런 어휘와 치환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뜻으로선 들어올리던데. 여기 보면 이제 spirit 하면은 어떤 정신, 기운 이런 거죠. 사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기. 됐습니까? 사기를 lifted, motivated, encouraged 했다. 됐습니까? 예, 단수 주어죠. 그래서 에단의 미소와 아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보는 것이 모든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선생님이 왜 표시했는지 알죠? 이 자리에다가 aptitude 있다는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aptitude는 무슨 뜻이었더라? 소질, 적성이었죠. 됐습니까?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는 거. 어휘 주의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Right before every game, Ethan would always be where in the middle of the group, offering motivational words. 됐습니까? 뭐 우리가 미리 딱 보면 뭐 여기에 중요한 것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뭐 요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휘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뭐 모티베이트 나오고 모티베이셔널 나오고 패션 나오고 패시네이트 나오고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직전에 라잇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라잇 나우 할 때하고 같은 라잇입니다. 매 게임 직전에 그래서 요런 말이 얘 때문에 붙었습니다. 직전에. 자, 이 우드는 뭐 했냐면은 얘가 지금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까? 선생님이? used to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배운 우드입니다.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나. 이게 이제 지금은 졸업했으니까. 됐습니까? 있곤 했었다. 늘 있곤 했었다. 뭐, 그 다음에 뭐, 빈도 부사 위치는 not all 위치니까, 뭐, 조동사 뒤죠. 그 다음에 그 무리의 한가운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요게 요렇게 돼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시 동작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됐습니까? 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거 있죠. 오케이. 이제 offering을 썼는데요. 이건 뭐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면 saying을 썼겠죠. saying motivational words. 됐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또 사기의 의욕을 높여주는 말들을 하면서
항상 팀의 한가운데 중심에 있곤 했었다.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물리적 중심이 아니고요. 정신적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마음의 한가운데 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선수들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먼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겠죠.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뭐 제가 뭐 잘못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한테 피드백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업 나가면 또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했는 것들 선생님이 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거 아니고 이 거는 어디갔냐? 아 이거지.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과 해석과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건 누른다. 오케이. 남은 시간은 학습하는 시간. 수민. 그래서 뭐 스스로 평가할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그럼 시작할 때는 몇 프로였어 오늘? 자, 이제 선생님이 자, 고등학교보다 제일 잘하는 건 선생님 다 꺼내줄 수가 없어. 어? 이제 범위가 엄청 많아. 내가 떠먹여주기를 바라면 최대한 니들이 뭐 수민이 되게 잘해서 준다만 하여튼 선생님의 뭐야 학교 선생님의 첫 스파이가 되라고 했지. 그랬습니까? 그래서 참 열심히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참 그리고 그 클래스 카드에 있는 단어 모음하고 그 다음에 오늘 네가 보내줬던 단어하고 겹치는 거 많이 있나요? 아니면 많이 다른 건가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뭐 네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낫지. 선생님 요거는 뭐 클래스 카드에 없었는데 뭐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이런 것도 해주면 내가 그런 것도 짚어줄 시간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니들 거 아까 덜 만들었는 거 이제 완성시킬 거니까 됐습니까? 빈칸을 모두 알고 보기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도 원래 니들 니들 해석 썼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일단 니들이 해석을 무조건 뺏겨 적지 말고 내가 이제 해석되어 있는 것도 보내줄 건데 PDF 파일로 그 보고 뺏겨 적지 말고요. 됐습니까? 니들이 해석 써보고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뭐 부분적으로 틀렸으면 고치고 그런 식으로 좀 능동적으로 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주 뭐 참 일요일 언제까지 그 하래? 그래서 기분 좋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정확하게 언제까지라는 얘기는 아직은 없고 그냥 내일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아, 어차피 먼저 고침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 쓰는 거 아니잖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광고에서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가라 가면서 두 문장씩 쭉 하고 그 다음에 답 이게 답이니까 답 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고 틀렸는 문장만 이렇게 연필로 아 이거는 좀 모르는 게 있으니까 연필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게 몇 회독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그래서 다음번 회독할 때 치워서 쓰면 연필로 표시하는 거 없애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외우고 싶어 어떤 애들은 야, 이거 나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통으로 다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는 애들도 있다 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성빈이 절대 안 하겠지만 수업 정리 좀 하고